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어디냐면 대한민국 수원의 이비스 호텔입니다. 오늘은 여기 왜 왔냐? 주말에 할 게 없어가지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예전에 추억이 생각나서 여기 왔습니다. 그 추억이 무엇이냐? 저만 알죠. 그래서 호텔 한번 보여줄게요. 여기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비즈니스 호텔이라고 보면 되죠. 가격 대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.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없는 곳, 편안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. 여기가 수원시청 옆인데, 수원시청 옆, 백화점도 있고, 마트도 있고, 먹을 게 아주 많은 수원에서 재밌게 놀 수 있는 곳 중에 하나. 수원 아이비스. 안녕하세요. 저예요. 그다음에 이제 여기 화장실도 한번. 베스트룸하고 토이렛이 붙어 있는데 괜찮죠? 이 정도면? 깔끔. 가격이 중요한데 나는 여기를 얼마나 $60 내고 오늘 예약을 했거든요. 전 세계에서 쭉 퍼져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. 어디를 가든 간에 이 색깔과 이 재질, 이 분위기가 똑같은데 동남아에서는 한 4만 원 정도, 3, 4만 원 선에서 잤던 것 같은데 한국은 조금 그래도 물가가 있으니까 이비스. 버드젯 호텔이라고 볼 수 있죠. 버드젯 스타일도 있고 버드젯 이비스 버드젯도 있고 뭐 스타일도 있는데 조금씩 다른데 뭐 이비스가 제일 가격 대비 괜찮아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나중에 또 호텔 소개를 해볼게요. 여기 사실 되게 많은데 차근차근 올릴게요. 저는 이 호텔에서 이렇게 쉬고 이런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조용하니까.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. 냉장고 뭐 있나? 이거 오늘 먹어야지. 야, 오, 물 두 개 있네. 알았습니다. 그러면 여기 위치 수원시청역에서 도보 한 2분 거리입니다. 3분, 2, 3분 거리. 그럼 여러분 나중에 봐요. 빠이빠이.